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 승건지역 국민의힘 최미호입니다. 오후 자연 발언을 기해주신 의장님,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활동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마련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는 어지러한 천년보도의 분위기와 문화재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최고의 역사 문화 관광도시입니다. 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라환경 핵심지적 보건 정비에 관한 사업까지 집행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된 경주의 관광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기업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관광정책의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훼손 최소화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의 관광산업은 어떻습니까? 타지에서 유입된 상인들이 만든 상권에서 이래선 소비중심의 관광이 줄을 이루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며 관광산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는 낮에는 오버투리즘이고 밤에는 언더투리즘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면 경주만의 특색이 없고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합니다. 밤이 한기를 제외하고 저녁 8시만 넘어도 시내나 주요 유적지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밤에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밤낮으로 관광객이 편하게 이동하며 관광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경주의 랜드마크로 만든 것을 제안합니다. 여수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해상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예술 랜드를 만들어내고 여수 밤바다라는 도시 브랜딩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수의 케이블카 주변 밤나다 끝이 관광이 몰려들어 매년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천만 명 이상을 유치하는 등 이에 힘입어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의 성공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2026년 완공 예정인 섬과 섬을 연결하는 고흥 예술랜드 등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전남 선에서 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40년간 거래하던 강원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단계가 막혔던 여러 지자체들이 재추진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많고 높이 제한 규제가 있으며 경관 보호 문제로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만 보는 문화재의 보존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우리의 문화재를 직접 즐기며 관광산업의 공존을 보장하는 대담이 전환이 필요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황해단길이 경주 관광의 구심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주의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면 경주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시내권 황해단길의 관광을 남산이나 고문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주간과 야간에도 이동의 제한 없이 볼거리가 많은 완벽한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라천년의 도시 경주의 하늘을 걸어 남산을 품는 상상을 해보시기 있습니까? 천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는 신라의 하늘을 보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오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 기업과 설치를 위한 가당성과 경제성을 판단해주고 전담적인 구성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